다리의 명칭은 달과 인연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.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죠. 월영교는 바닥과 난간을 목재로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 다리입니다. 월영교 주차장 근처 안동찜닭과 허채사밥 맛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낙동강을 감싸는 산세와 대무로 이뤄진 울타리 같은 지형에 놓인 월영교의 월영대와 호수의 달빛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원희 엄마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월영교 테마공원이 있습니다. 한국의 지베른이라고 불리는 낙강물길공원은 안동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립니다. 영남지방에서 낙동강을 줄여 낙강 또는 낙수라 하였습니다. 포토존에서 마치 모네가 된 듯한 환상을 가져봅니다. 메타세코이아가 연못에 비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 월영교에서 낙강물길공원과 안동댐이 보입니다. 안동댐은 1971년에 착공하여 1976년에 준공되었습니다. 홍수조절 용량은 1억 1천만 평방미터, 연간 용수 공급은 9억 2,600만 평방미터입니다. 감사합니다.